박박 바가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살았어. 어느 쌀쌀한 봄밤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지. 아이고, 몸이 으슬으슬하구만. 할아버지는 이불을 푹 뒤집었었어. 밤이 깊어갈 무렵 할아버지 집에 도둑이 숨어들었어. 도둑은 바짝 움츠리고 살금살금 툇마루에 올랐지.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야. 삐그덕 삐걱 삐그덕 삐걱. 에고, 이러다 들키겠네. 도둑은 심장이 말랑말랑 뛰었어. 영감, 뭔 소리 못 들었소? 잠기 밝은 할머니가 물었어. 할아버지는 너무 졸려서 가까스로 대꾸했지. 그야, 쥐들이 설치는 소리겠지. 간이 콩알만해진 도둑은 재빨리 쥐 흉내를 냈어. 찍찍! 찍! 찍찍찍찍찍! 아니야, 이건 쥐 소리가 아닌데. 영감이 좀 나가보구려. 할머니가 보챘지만 할아버지는 끙! 돌아 누워버렸어. 쥐가 아니면 고양이 소리인 게지. 도둑은 다시 고양이 흉내를 냈어.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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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무슨 고양이 소리가 저렇다? 할머니는 옷을 챙겨 입으며 일어나 앉았어. 영감,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일어나서 한번 나가보구려. 할아버지는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둘러댔어. 에잇, 고양이가 아니라 개요, 개. 도둑은 또 얼른 개 짖는 소리를 냈어. 뭐? 아니야, 저건 우리 바둑이 소리가 아니야. 꼭 사람이 내는 소리 같구먼. 할머니의 말에 도둑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이러는 거야. 개가 아니면 소겠지, 소. 도둑은 진땀을 뚝뚝 흘리며 소 울음소리를 흉내냈지. 아유, 아니라니까요. 외양간에 잘 메어놓은 우리 누렁이가 왜 툇마루에 와서 울겠어요? 할머니가 따지자 할아버지도 대꾸를 못했어. 눈만 껌뻑껌뻑하다 슬며시 일어나 앉았지. 소가 아니면 그게 그럼 코끼리인가? 코끼리라니? 도둑은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어. 아이고, 코끼리라는 놈은 본 적도 없는데. 도둑은 몸을 베베 꼬며 머리를 쥐어짰어. 그러다 결국 이런 소리를 냈지. 이게 코끼리 울음소리요? 글쎄, 난들 아나. 그게 아닌 것도 같고. 아이고, 우리 마을에 코끼리가 어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마구 밀어댔어. 빨리 일어나서 좀 나가봐요.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꾸물꾸물 일어났어. 도둑은 깜짝 놀라 후다닥 부엌으로 달아났어. 할아버지는 마당을 슬쩍 훑어보고 휘적휘적 부엌으로 향했지. 어떡하지? 어디에 숨지? 도둑은 안절부절 갈팡질팡하다가 마침 눈에 띈 물독으로 들어갔어. 그러고는 동동 떠있는 바가지를 잽싸게 머리에 뒤집어 썼지. 할아버지는 부엌을 휘휘 둘러보다가 물독에 떠있는 바가지에 눈이 갔어. 이건 바가지가 맞나? 할아버지는 바가지를 톡톡 두드렸어. 도둑은 까무라치게 놀라 얼떨결에 소리쳤지. 빡빡 바가지! 빡빡 바가지! 허허허허허! 빡빡거리는 걸 보니 바가지가 맞네, 맞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로 들어갔어. 할멈, 그건 바가지 소리였어. 이제 맘 놓고
잠이나 잡시다. 아니, 바가지가 어떻게 소리를 낸대요?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 그러던데? 아이고, 그놈이 바로 도둑놈이지 뭐요? 뭐라고? 도둑놈? 그제야 번쩍 정신이 든 할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부엌으로 뛰어들었어. 하지만 도둑은 벌써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던 참이었지. 도둑은 숨이 차 헉헉대면서도 얼빠진 듯 중얼거렸단다.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